잠에 자리에 앉아. 빨리! 빨리! 유수아 빨리 와, 빨리 와. 공부하고 싶다. 어서 빨리. 뚜시뚜시. 뚜시뚜시라니. 그런 뚜시뚜시. 그런 공격적인 단어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 반에서. 얘들아, 조용히 좀 해줄래? 아직 수업 시작도 안 했는데 왜 벌써부터 그렇게 그래? 요즘 가을이가 많이 예민해. 아, 빨리 공부해야겠다. 아, 귀여워. 내가 언제 이런 걸 샀지? 너무 귀엽다. 뭐야, 까까가 왜 이렇게 많아? 나 책이 없어. 너 무슨 일이야? 너는 먹으러 학교 왔니? 너 근데 혹시 몇 살이야? 너 여기 잘못 온 거 같은데? 너 중등부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저기 유치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이제부터 벌점 노트 쓸 거야. 다들 잘해. 떠드는 사람 이제 마이너스 1점. 아, 조그만한 게 진짜. 레이 1점. 어! 유진 1점. 너가 제일 시끄러워. 어! 체육부. 왜? 왜 너는 추리닝을 입고 왔어? 그게 유행이라. 유행 패션이거든. 이소야, 혹시 플러스 점수 같은 건 없어? 있지, 당연히. 진짜? 왜 이거 해? 너는 플러스야. 너 뇌물. 앞에 봐, 앞에 봐. 야, 세무신다, 세무신다, 조용히.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쟤 웃었어요. 나 중학교 때 과학쌤 닮으셨어. 자, 집중. 안녕하세요. 사모님이 계시는데요, 선생님? 네, 여기 전교 1등 가을이라고 합니다. 말투가 왜 리지야, 근데 왜 맨날 체육복 입고 다니는 거야? 아, 저 운동부라서요. 운동을 좀 해야 되거든요. 혹시 제일 잘하는 거 뭐 있을까? 배드민턴 잘합니다. 한번 어떻게 해야 좀 잘 치는지 한번 자세를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 오! 뭐야! 어우, 굿! 박수!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야자 수업 시작하자. 자,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네. 네.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 레이야. 난 야자 시간에 닭구를 해. 정말 귀엽다. 이게 공책이 아주 오목하기 딱 좋은 공책이네. 내가 청담동 오목 천재라고. 아우, 근데 왜 이렇게 과자 냄새가 나지? 선생님, 왜 이렇게 과자 냄새가 나죠? 누구야? 누구야? 근데 그 앞에 두 명은 뭐 하는데 둘이 같이 모여 있어? 아, 리즈가 모르는 질문, 그러니까 모르는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또 내가 전교 2등이잖아. 너 다음이거든. 너가 전교 2등이라고? 너 내가 언제 꼭 이겨줄 거야. 가을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왜 그래, 유진아? 선생님! 응? 선생님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선생님은 역시 저희가 성적순이시죠? 내가 전교 등수 가을이한테 밀렸다고. 진짜 힘들어. 자, 이제 선생님은 교무실로 마무리 잘하고. 네. 집중해. 네. 근데 얘들아, 야자 시간이 좀 많이 남았는데 다들 지루하지 않아? 너무. 너무 지루해, 지금. 내가 그래서 어젯밤부터 생각해온 게 있는데, 그 립싱크 따라하는 화제됐던 영상 있잖아. 우리도 그거 해보자. 아니, 근데 야자 시간인데 괜찮을까? 맞아, 지금 공부해야 되는 시간이잖아. 반장 오늘만 눈 감아주고 같이 하자. 그럴까? 가을이만 꼬시면 되는데. 가을아, 하자. 가을이가 책을 접은 거 처음 아니야? 너희가 이렇게 원하니까 한번 해보자. 아, 맞아. 핸드폰으로 노래를 들어야 되는데. 이 핸드폰은 금고에다가. 금고야? 금고? 아, 이 비밀번호를 어디다 적어뒀더라.
먼저 찾아야 될 것 같아, 얘들아. 찾아보자. 어디다 적어놨다고? 비밀번호? 선생님이 계신 교탁이 수상한데. 뭔가 이런 곳에 있을 것 같은걸? 비밀번호 쪽지 같은 데다 적어주셨을 텐데. 어, 얘들아! 응? 왜? 여기 벌써? 뭔데? 왜? 여기 포스트잇이 있어. 어? 그냥 해준 건가? 아,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그런 거 같아. 나도. 야! 너 뭐야? 어, 뭐야? 뭐야? 빨리. 아, 쌤이 수상하다니까? 왜 굳이 이런 곳에 비밀번호를 그러니까 왜 숨겨놓지? 그리고 잘 못 숨겨. 여섯 명의 생일을 다 더하면? 어? 자, 야. 브레인! 야. 발!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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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에 적어봐. 자, 일단 나는 8월 31일이야. 0831. 831을 더하는 거야? 그렇죠. 8 더하기 3 더하기 1이면 어떡해? 어? 자리에 앉아! 다들 자리에 앉아! 세계의 난제, 수학을 풀고 있었습니다. 아니, 시대의 난제를 우리 가을이가 풀어야 되는데. 아, 정말. 너무하시네. 공부를 하려고 해도. 아니야, 자리에 앉아서 집중해. 다시 올 거야. 네. 피타고라스 씨 공식으로 풀어야 되는데. 가라, 다시 가자. 지금이야, 지금이야. 일어나, 일어나. 내가 감시하고 있을게, 여기서. 내 계산으론 이거거든? 3290일에 우리 브레인. 근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교무실! 교무실로 가야 돼. 교무실에 가야 되나? 그 금고가 쌤이 들고 가셨어. 근데 선생님이 교무실에 계시면 어떡해? 아, 그러면 우리 대표로 원영이랑 레이가 갔다 오자. 다 같이 가면 너무. 맞아, 우리가 지키고 있을게. 그럼 내가 종이를 찢어서 적어줄 테니까 우리 꼭 립싱크에 성공하자. 그러니까 빨리 달려갔다 와, 심심하니까. 우리 꼭 성공해야 돼. 너네 아이브 노래 들어봤어? 야, 요즘 아이브가 유행이잖아, 유진아. 내가 몇 번을 말했어. 아이브의 안유진이 진짜 대박이야. 나는 연예계에 관심이 없는데도 아이브의 가을은 알아. 야, 너 유진은 몰라, 유진이? 걔가 누군데? 유? 유정? 유... 뭐라고? 됐어, 나 너랑 말 안 해. 야, 근데 너 응? 아이브 유진이랑 진짜 비슷하게 생겼다. 진짜? 너는 유서랑 조금 닮았어. 그치. 응. 야, 거기 노란색! 나 말하는 거니? 어. 너 이게 리즈 닮았다. 리즈가 좀 속을 꽤나 속일 것 같던데. 그렇긴 해. 걔가 좀 말을 안 듣게 생겼어. 아, 진짜? 너도 그렇게 생각해? 아우, 그 이서 걔는, 이서 걔는 진짜 아, 걔는 너무 완전... 장난꾸러기더라. 어머. 아, 아이브 리더 유진이 얼마나 힘들까. 아우, 이해가 되네, 막. 아. 얘들아, 내가 쌤 얼굴 그렸다. 어때? 되게 누구 닮으신 것 같지 않아? 여기 맞는 것 같지? 뭔가 쌤이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저기 금고 있어! 4201 같은데? 내 계산으론 이거거든? 전혀 달라. 리즈야, 저거 봐봐. 그래? 420이야. 이상하다. 내가 봤을 때는 그 트릭이었던 것 같아, 트릭. 420이 확실한데 안 열리는 걸 봐서는 다른 게 있는 것 같아. 뭐지? 여기 지나갈 수 있을까? 문이 열려 있어서. 하나 둘 셋 하면 뛰어가자.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좋았어, 좋았어. 여기가 수상해. 그러니까. 어? 야, 여기 있잖아.
어? 이게 진짜인 것 같아. 쌤이 오기 전에 말. 이제 방송실 가서 노래를 틀면 되지? 응 맞아. 애들은 나도 잘하고 있으려나? 아이고 아이고 초콜릿을 이렇게. 야 그걸로 공놀이 하자. 공놀이 하자고? 이걸 어떻게 공놀이를 해? 먼저 줘봐. 하나 둘 셋. 훗.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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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림과 호기심 묘한 너와 나 두고 와 신경 많습니다. 눈동자를 만나면 감이 뛰어들어 막가라 love it 얘들아 너를 맘 아름다운 까만 눈빛 더 빠져 깊이 넌 내게라 넌 내게라 숨 참고 love 얘들아 내가 책을 읽다가 발견했는데 끝하고 발음을 하면 입 모양이 자연스럽게 웃게 된대. 한번 해볼래? 굿! 굿! 야 엄마! 나 안 웃어! 나도 안 웃어! 굿! 굿! 이제 완전 깜깜해졌다. 그러니까 빨리 틀고 우리도 그러니까 집에 가자. 여기다 여기인가 봐. 날 따라와. 방송부는 내가 빠삭하게 알고 우와. 있다고. 나 처음 들어. 너네 뭐야? 아 그게 어 무슨 일로 온 거야 이거? 아 언니 사실은 우리 야자 시간 너무 지루해서 노래 조금만 틀려고 왔는데 언니 어떻게 안 될까요? 아 지금 노래를 틀어 왔다는 거지? 근데 내가 그걸 꼭 들어줘야 되는 이유는 없잖아? 언니 저희 함께한 세월이 3년인데 그렇게 쳐다보지 말아줄래? 마음 약해지니까? 3년인데 아니 그러면 조건이 하나 있어. 어떤 거예요? 내가 제시하는 어떤 미션을 너네가 해결하면 내가 송출실 쓰게 해줄게. 응?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지. 해보자. 할게 언니. 어려운 건가? 여기 앉아. 자 내가 지금 너네들한테 제시해주고 싶은 미션은 바로 한호흡 챌린지야. 그게 뭐예요? 챌린지? 한호흡 챌린지 알아? 원영이가 우리 방송 부장이니까 원영이가 해봐. 너 힘을 보여줘. 나 폐활량이 좀 좋은 편이거든? 어 진짜? 내가 해볼게. 그래. 해볼게요 언니.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한호흡의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말하기 정확하게 하기 한호흡 챌린지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대체 이걸 왜 하느냐. 이렇게 하면 말하기의 유연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말하기의 유연성이란 말하기를 버벅거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유연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컸는 말인데요. 보통 말하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말하기의 유연성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호흡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안정감 있는 목소리를 낼 수가 있죠. 여러분도 한 번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하기 한호흡 챌린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잘하죠 언니? 아니 이렇게 쉽게 성공할 줄 몰랐죠? 역시 원영이 어떻게 나도 놀랐으니까 나 진짜 잘해. 아 잠깐만 잠깐만 아니 근데 원영아 너는 우리 아이브 예고 방송부 대표 아나운서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싫었다 그치? 너무해. 하나만 더 너네한테 부탁할게. 우리 레이가 한번 어? 내가 제시하는 거 한번 해보는 거야. 무서워서. 그러면 내가 진짜로 저기 송출실 쓰게 해줄게. 너한테 달릴 수 레이야. 화이팅! 열심히 해볼게. 너 3년 동안 한국어 열심히 공부했잖아. 할 수 있어. 이건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 레이한테는 나랑 쉬운 거 주세요. 끝말잇기에서 이기면 좋아. 제가 해볼게. 자 그럼 내가 먼저 시작할게. 다 이브 브라질 역시 레이야. 질투 투자. 어? 그런 말을 알아? 내가 좀 어려운 단어를 잘 알아. 아 진짜? 응. 자신감 감자. 좋아 잘하네. 좋아 좋아 좋아. 자유 유연성. 그러면 유연성. 아, 그러면 성 3 아 잠깐만 알았어. 자, 송출실 쓰게 해줄게. 언니 감사합니다. 비밀로 하고 후딱 쓸게.
해줄게요. 알았어. 고마워요, 언니. 우리 빨리 하고 오자. 넌 좀 그렇게 끝말잇기를 잘해. 역시 한국어 만능이야. 여기가 내가 아침마다 조례하는 곳이거든. 우와. 이제 내가 멤버들한테 공지를 할 거야. 이걸 올리고. 멤버들. 멤버들, 우리 이제 핸드폰 찾아서 노래 틀 거니까 립싱크할 준비 단단히 하고 있어요. 금방 갈게요. 빨리 와! 드디어! 이렇게 크게 말하는데 선생님 아직도 몰라. 언니 너무 감사해요, 오늘. 그래, 이거 비밀이다. 완전 비밀. 30초 뒤에 노래만 언니 틀어줘요. 30초 뒤에? 네. 알았어, 언니 내일 내가 매점 쩔게요. 그래. 난 피크닉. 어머, 알겠어요. 30초. 뛰자. 내 마치고. 진짜 왜 이렇게 큰 거야? 아직 10초밖에 안 지났겠지? 맞아. 언니, 왜 소리 들려, 소리 들려. 안 뛰어줘. 나도. 언니! 참 궁금해 그건 너도 마찬가지 이거면 충분해 죽고 죽는 이런 놀이 참을 수 없는 이끌림과 호기심 묘한 너와 나 두고 보면 알겠지 눈동자대로 감추고 있는 거 Yeah, it's so bad Narcissistic, my god, I love it 서로를 비춘 밤 아름다운 까만 눈빛도 빠져 깊이 난 내게로 숨 참고 let's talk 우리 다 한 건가? 성공이다! 아, 너무 잘했어. 우리 완전. 우리 정말 너희를 열심히 기다렸어. 진짜로. 근데 우리도 너무 피곤해. 진짜 금고도 그게 가짜였던 거야. 어? 진짜 다른 금고도 쌤이 숨겨놔가지고 그것도 찾느라 너무 힘들었어. 어쩐지. 고생했어. 재밌었으니까 됐어. 우리 이제 집에 가자, 얘들아. 짐 싸고 우리 이제 집 가자. 아 진짜 오늘 진짜 힘들었어. 우리 얼른 가자. 이제 시간도 늦었어. 자 나는 골프 치러 가볼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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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민주 나 데리고 가. 원더케이.